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의 총액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예대율 규제라고 합니다. 상대적으로 모험적인 성격이 많은 저축은행은 이 기준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축은행도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철 기자, 저축은행도 은행이랑 동등한 수준, 그러니까 예대율 100%를 적용받는 겁니까? 그건 아닙니다.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% 이하, 2021년 이후에는 100%로 적용키로 돼 있습니다.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에 해당됩니다. 예대율 100%는 만약 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500억 원이라면 전체 대출도 500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저축은행의 규제가 도입되는 겁니까?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80% 수준이었다가 2012년 말 75.2%까지 하락한 뒤 그 후 꾸준히 올라 2017년 말에는 100.1%까지 상승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겨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금융위는 금리가 연 20% 이상인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30%를 가중하고 사윗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.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대출자가 중소기업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. 이러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 SBS CNBC 신윤철입니다.